예, 안녕하십니까. 성주군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이형숙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두고 조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굳은 마음에서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 또 북한의 다양한 공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사드 배치 국론 분열로 몰고 가고 있는 야당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4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메시지는 군수님은 5만 국민의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성산포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3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또는 대통령께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90세 이상 되는 넘는 분도 계십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6.25 전쟁에서 태양에 장렬했던 월남전선에서 목숨 바쳐 지켜온 내 조국 대한민국 더욱 굳건한 안보 위에 튼튼한 번영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드와 관련하여 말 못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